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. 왔다는 설악산 국립공원 외설악 방향으로 가면은 신흥사가 나오는 길에서 2킬로 정도 올라가면은 울산바위 앞 바로 흔들바위 맞은편에 있는 개조암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개조암은 석굴암입니다. 신라 진덕여왕 6년 그러니까 652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암자이자 사찰입니다. 이 암굴에서 자장 봉산 봉정 이 세 분이 수도를 하였었고 그 이후에 원효대사 그리고 어상조사에까지 쭉 계승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이 개조암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렇게 대성녀들이 계보를 이었다 해서 개조암이라고 합니다. 주변에 수없이 많은 바위들이 있습니다. 그 바위 중에 가장 둥글고 목탁처럼 생긴 바위를 골라서 그 안에 암자를 만든 것이 오늘의 석굴암이자 개조암입니다.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천년고찰 신라의 고성들이 수도를 하고 스스로를 갈구하고 닦은 바로 그 현장 장소입니다. 지금 개조암에 도착하여 석굴암의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큰 바위 아래에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이렇게 암자를 만들어서 수도를 하였다고 합니다. 지금도 스님이 수도를 하시고 계십니다. 석굴암의 천정을 보고 계신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인위적으로 조금 가미가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사실 인간의 손이 좀 닿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깨달음을 얻기에 딱 좋은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것도 바로 흔들바위 앞쪽 엄청나게 큰 바위 사이에 커다란 동굴 속에 암자가 있습니다. 오늘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2킬로 정도 산행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석굴암 개조암을 들렸습니다. 신라의 자장율사가 건립한 이 개조암은 뒤로는 울산바위를 앞으로는 흔들바위를 자연경관으로 가진 아주 빼어난 석굴암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